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아들 고윤, 편의점 알바 열정페이,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백화점 모녀 갑질,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이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중 오늘 살펴볼 가장 뜨거운 뉴스 그첫 번째는 김무성 아들 고윤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후 그의 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신인 배우 고윤. 영화 국제시장에서 미군 장군에게 피난민 수송을 호소하는 통역관인 실존 인물 고 현봉학 박사 역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고윤은 드라마 아이리스로 안방극장에 처음 얼굴을 알렸고 최근 종방한 드라마 미스터백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또 개봉을 앞둔 영화죠. 오늘의 연애에도 출연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연극반에 들어갔다가 연기자의 꿈을 키웠고 자신의 일과 아버지의 일은 별개라고 생각해 현재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듣고 자세히 보니까 또 닮은 것 같다. 배우는 배우일 뿐 오해하지 말자. 연기 잘하던데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그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입니다. 배우 이병헌과 그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공개한 매체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내일 로맨틱한 분위기야, 내 머릿속엔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 등 연인 사이에 나눌 법한 말을 건네고 있는데요. 또한 이병헌은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물었고 이지연이 뭐 좋아해요? 라고 반문을 하자 너라며 답하는 등 다소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 측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 강경하게 법적 대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델 이지연 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선거 공판은 이달 15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동안마 하종대입니다. 북한의 3인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비전향 장기수로 대전 감옥에서 자살한 황필구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필구의 고향 마을 쾌동안마에서 직접 그 현장을 단독 공개합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이 안철수는 왜? 라는 대담집을 모레 발간할 예정인데요. 그책 내용을 쾌동안마팀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광삼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안찬일 소장님. 예. 황병서가 바로 고향이 전북 고창이고, 그리고 아버지 묘소가 그 고창에 있다. 네. 그리고 후손들이 지금도 고창에 살고 있다. 네네. 근데 황필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황필구는 이제 1959년, 그러니까 50년대 말과 60년대 초반에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이 연고주의, 남쪽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엘리트들을 남쪽에 간첩으로 내리보냈습니다. 아하. 그때 난파됐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바로 체포가 돼서. 오자마자 체포된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체포돼서 그 85년에 비전향 장기수로 이제 쭉 있다가 26년 만에 85년에 자살한 그런 인물이고, 체포됐을 그럼 때 59년부터 85년까지는 복역을 한 거네요. 그렇죠. 감옥에 있었죠. 26년간.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내려와서 조사한 조사 문건에 보면은 북한에 내 그 아들이 10살짜리가 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병암호에다 했는데 그 병서고, 이름이 황병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나이가 또 49년생으로서 황병서가 현재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지금 공개됐습니다. 조동 마을이네요. 그 고향 마을이 보니까. 네. 저희가 바로 쾌동안마 팀이 단독 취재한 지금 현장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광인. 예. 그 과연 지금 이 얘기. 황병서의 아버지가 이 황필구다. 근거는 어때요?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글쎄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네. 제 판단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아닐, 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우리 안찬일 소장님은요? 저는 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또 이 친척들이 북쪽에 자기 그 황병소를 황병소라는 게 물론 100% 확인 안 됐지만 네. 자기 조카가 상당히 고위직에 있다. 어허. 그럼 북한에서 황 씨로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황장엽 선생. 네. 그다음에 황병소.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황 씨로서 당주황위원회 비서국 이상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나이도 비슷하고 네, 나이나 모든 면에서 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현 의원님, 예. 아닐 가능성이 아까 높다 하신 근거는? 일단은 묘비에 네. 자기 아들과 딸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파견되기 전에 예. 결국은 셋째도 났다는 얘기인데 황병수 예, 49년생이니까 예, 이름도 예. 알고 예. 근데 그거는 묘비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사실 놓고 봐도 자기 아들 잊어먹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묘비를 만든 사람들은 여기 고향 마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49년생인 이 황병선은 알지 못했고 그 전에 크다들 그 다음에 딸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둘만 얘기하고 뭐 셋째는 빼먹고 얘기했다는 건 좀 예,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황병소가 네. 여기 대남,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남한의 용거자라면은 네. 조직 지도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음흠. 조직 지도부는 아주 선발된, 검열된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남한 출신이든 아니면은 저청년, 일본 출신이든 이런 사람들의 그 직위, 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부나 체육부문, 네. 이런 데 있지, 조직 지도부에는 황병수가 오랫동안 거기서 일했거든요. 예. 거기는 두지 않았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 자, 예. 말이 맞는데 조직 지도부에는 대남 연고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러나 황병수는 94년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는 총정치국에서 상좌를 달고 근무했습니다. 네. 상좌를 달고 있다가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김정일이가 자기 부인인 고용희를 마음대로 군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현지지도 할 때. 네. 그때 이제 군사보좌관으로서 브리핑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용의 줄을 대서 예. 결국은 조직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렇게 볼 때 황병수는 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채널 A하고 재유한 전북일보 은수정 기자가 황필구와 고향인 전북 고창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 은수정 기자 지금 현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수정 기자? 네. 예. 지금 어디 전주인가요? 아니면 고창인가요? 예, 지금은 전주입니다. 전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네. 예. 자, 고창에 황 씨 일가가 얼마나 지금 살고 있나요? 예, 고창군 성내면 조동마을이 평해황 씨 집성촌입니다. 네. 지금은 많이 흩어지고 10여 가구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황필구의 고향입니다. 네. 예, 황필구의 아버지인 황찬익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황필구가 전북 익산에서 농림학교를 다닌 후에 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강원도 철원에서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가본 곳에 묘도 있었죠? 예, 황필구의 묘가 고창군 성내면에 있는데요. 네. 황필구는 지금 바로 장면에 나오는 장면에 예. 네, 황필구는 비전향 장기수로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8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당시 친척들이 시신을 고향에 안장했는데요. 예. 형 한구 씨의 묘소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하, 형과 동생이 같이 있는 거군요. 네. 네. 묘비에는 평해황 씨 필구 지묘라고 새겨 있고 또 묘비와 상석에 큰아들 병순과 딸 희숙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네. 딸 희숙의 이름은 한자가 아닌 한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병서의 이름은 없는 거네요. 네, 황병서의 이름은 없고요. 족보에도 큰아들 병순의 이름만 기록돼 있습니다. 네, 자 거기 있는 친척들 황병서를 황필구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친척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황필구 생전에 면회를 다녀온 집안 어른들이 북한에 삼남매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대전 감옥에 있을 때 친척들이 면회를 가면서 자녀가 둘이 아니라 셋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군요. 예,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네. 다만 병자 학렬이 같고 네. 또 황필구가 북한에서 살았고 또 마지막까지 전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필구 씨, 황필구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친척들이 거길 갔을 때 네. 내 두 번째 아들은 황병서가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여러 친척분들을 접촉해봤는데요. 그 병서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한 친척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그 친척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황병서가 네. 황필구 씨하고 상당히 닮았다. 심지어 네. 그 할아버지하고도 얼굴 모양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친척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만난 분이 그 황필구의 칠촌 조카 정도가 되는데요. 네. 텔레비전에서 황병서의 모습을 봤고요. 네. 황필구의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황필구보다는 황필구의 아버지였던 황찬익을 닮은 듯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황찬익 할아버지의 골격이 예. 좀 큰 편이고 호남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황병서의 모습에서 그런 황찬익의 모습을 좀 황찬익의 모습이 보인다고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수정 기자. 네. 거기 가서 친척들이 이 황병서 이 언급하는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에도 월북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집안에서도 금기시 해왔고요. 지금도 직접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 추정한다 정도의 표현만 사용할 뿐이고요. 예. 또 그 황필구의 여동생 예, 아들이 지금 전북 전주에 있는데요. 예. 그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수정 기자, 고맙습니다. 네. 자, 안 소장님. 네. 이 황필구 씨가 북한에서 상당히 좀 추앙받는 인물이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85년에 자살을 했는데. 예. 북한 자체 내에서 뭐 김경희 자살설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북한 내에서 자살은 이게 국가적 반역 행위지만 소위 혁명가로 내려왔다가 자살하면 그 영웅성이 더 배가 알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한 게 우리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뭐 종북 세력을 통해서 충분히 북에 전달이 됐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무슨 칭호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의 어떤 출세 가도에 이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대목인데 조직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것은 고영희가 끌어줬기 때문에 들어갔고 고영희 네. 역시 출신 성분으로 따지자면 이게 북성교포 출신인데 북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김정일이 와이프 되다 보니까 뭐 용부인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황필구의 아들 이 황병서가 아버지의 어떤 덕으로 출세했고 또 본인이 이 사람은 이 인민군에서 그 자물쇠라고 할 정도로 이 대단히 입이 무겁고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황병서가요? 네. 그래서 네. 그 능력을 인정받아 들어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예. 그런데 황필구는 왜 감옥에서 26년이나 잘 그 있다가 왜 자살을 했습니까? 26년이나 뭐 잘 있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죠. 예. 왜냐면 그 당시 비전향 장기수들이 나이 들 때가 예, 예, 예. 끝까지 남잖아요. 예, 그렇죠. 되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교도소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고요. 또 네. 본인이 거기서 계속 있다는 게 희망이 없는 거죠. 아마 희망이 없다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아마 그 전향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받았을 겁니다. 네. 사상전환 전향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압박감 또 만약에 정말로 자기 아들이 황병서가 북한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보다는 아마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서승인가요? 그 네. 거의 책에 보면 예. 굉장히 어떤 교도소에서 어떤 그런 그 교도소 자체 어떤 규율이었지 그런 게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런 이제 그런 게 고통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아마 자살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이 황필구 씨는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굉장히 엘리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엘리트들이 아마 교도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기에는 한계 있을 겁니다. 예. 예.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네. 우리가 북한으로 비전향 장기수 많이 보냈잖아요. 그때 몇 명이나 보냈어요? 2000년도에 제 기억으로 한 60여 명 정도 보낸 것 같아요. 60여 명이나 예, 보냈어요? 예, 예, 예. 많이 보냈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비전향 장기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전향 장기수, 비전향 장기수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또 전향을 네. 했던 장기수들은 강압에 의해서 내가 전향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무효를 주장하는 또 장기수도 꽤 있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김광균 연구원님. 예. 이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에 가서 최고급 대우를 아주 잘 받았죠. 잘 해줍니다. 이인모 씨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네. 이인모 씨는 사실 뭐 용웅의 용웅의 용웅이죠. 그렇게 예. 대접을 받았고 집도 총리 집을 내고 네. 나가라 하고 이제 그 사람 그 들어가서 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대우는 어느 정도로 해줬냐면은 그 김부자 식료품 연구하고 생산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예. 뭐 만수무강 연구소 무슨 연구소 해가지고 예. 거기서 직접 영양제들을 만들어서 예. 이게 직접 보장해주는 네. 그런 이제 대우까지 받았었죠. 예. 근데 마지막에 좀 말년에 자유가 너무 없고 좀 어허. 이게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다. 어허. 이런 걸 깨닫고 좀 불평을 좀 한 모양입니다. 그게 아, 비장의 장기수들이 예. 그 이인모 씨가 아 이인모 씨가 네, 이인모 씨가 예. 지켜갖고 좀 마지막 그 생의 마감은 좀 잘 못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조국이라고 해서 갔는데 실은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자 안철수 선생님. 예. 근데 지금 고창에 있는 그 친척들이 상당히 이렇게 언급을 조심하는 이유가 예. 혹시 이 얘기가 많이 나가면은 지금 우리 이제 채널에도 나가니까 뭐 다 알게 된 건데 그렇죠. 황병석 씨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글쎄 아마 가족들이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제주도에 예. 있던 그 고용의 아버지의 묘지도 살짝 치워줬다가 다시 나타나잖아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남쪽 분들은 북한과 연계가 되면 예. 오히려 북한에 있는 자기 혈육들이 어떻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100%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현상이 결코 뭐 북에 알려진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자기가 끌어준 이 황병서를 3인자 자리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문제가 그냥 덮여져 있었다가 뚜껑이 열린다고 해서 뭐 황병서가 크게 불이익을 당할 리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주위에서 이 최영애나 또 빨치산 그룹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일제 때 검사한 친일파를 왜 등용했느냐 말이 많으면 또 잠깐 물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철수는 왜? 이 책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강은재 변호사님이 직접 안철수 의원하고 그때 같이 대화를 나눈 겁니까? 아닙니다. 예, 뭐 아, 일각에서는 예. 이 저희가 저자가 저를 포함하여 4명. 네 명이잖아요. 네 명과 저자 네 명이 누구예요? 강동호 예. 대선 당시부터 있었던 팀장하고 네. 정현정 교수라고 아마 네. 잘 아실 예. 거예요. 배재대 교수. 오창훈 변호사님 예. 그리고 저 예. 이렇게 네 명인데 예. 뭐 우리 네 명이 대담을 한 내용이고요. 저 책이 바로 이틀 뒤에 나오죠. 네. 예. 안철수 자. 대표님은 대담에 전혀 참여한 바도 없고 네. 우리가 이런 책을 낸다는 걸 알지도 못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그 약 2년여 전 문재인 의원하고 같이 단일화를 했었을 때 네. 이제는 후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직접 그런, 했습니까? 예, 기사가 났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 정확히 뭐냐면 제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받은 느낌은 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나 뉘앙스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네. 다시 만약에 그때 단일화 때로 간다면 예. 또 그때처럼 단일화 결렬됐을 때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예. 끝냈을 것인가에 대한 안철수 대표님의 대답은 노일 것이다. 노일 이게 이제 저의 말이었는데 예. 제가 이 말을 한 근거는 예. 두 가지 정도인데 예. 하나는 건가요? 그 730 때 제가 안 대표님과 선거 운동을 같이 좀 다녔거든요. 그때 우연히 이제 문재인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대선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그때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 왜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고집을 했는지에 네. 대한 아쉬움. 여기서 자기라는 이제 문재인 당시 네. 후보를 말하는 거죠. 그런 아, 아쉬움을 그러니까, 얘기했고. 네. 그 얘기는 네. 직접 네, 바로 이 말씀 안철수 직접, 의원이 한 거고요. 네, 이 말씀 직접 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살짝 좀 돌려서 여쭤봤어요. 만약에 지금 또다시 그때와 같은 상황에 네. 처해지신다면 또 본인이 사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냐.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좀 다르겠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게 이제 팩트고. 네. 팩트예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에 썼던 게 그걸로 비춰봤을 때 만약에 안 대표님이 다시 그때 단일화로 돌아갔었다면 그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난 생각한다. 예. 그거죠. 그 우리 강현재 변호사 이 안철수는 왜 이 저자 4명 중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모신 건데 예. 얘기 들어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합당에 대해서도 좀 후회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거? 그거는 책에서 그렇게 안 대표님이 후회하고 있다 이런 말은 없어서요. 네. 저도 뭐 하기는 안 되는데. 의중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현재까지는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안 대표님을 뵀거든요. 그 얘기도 네. 좀 이따 드릴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 대표님은 여전히 이제 본인이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탈당이나 본인이 제3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오는 일은 현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해요. 네. 현재. 김한남 변호사님. 예, 예. 뭐, 저자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뭐 네. 그런 말을 하니까 뭐 반박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뭐 반박할 것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 이게 안철수 의원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랄지 이 책이 집필된지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심이 있어요. 어허. 그리고. 몰랐다고 하는 건 맞아요? 예. 실제예요?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예. 네 사람이 이런 책을 우리끼리의 대담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리고 이 책을 내자 대중이 볼 수 있게 하자라고 네.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를 미리 안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네. 못 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나 네. 생각과는 우리가 이런 책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못 내게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일부러 일체 말을 안 했어요. 네. 말을 안 했고 제가 일주일 전쯤 12월 말쯤에 이제 책이 다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정할 수도 없는 상태. 출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왔을 때 그래도 이때는 말씀을 미리 드려야 하지 않냐 예. 그게 예의다 라고 해서 일주일 전 일주일 12월 전. 말쯤이에요 예. 11월 말 12월 말 12월 말쯤에 딱 일주일 전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예.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처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혀 뭐 강인지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전혀 모를 수도 있겠죠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주위에 이제 그래도 안철수 의원을 많이 바라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아직 막 보지 못했지만 이제 수요일 날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서울시장 양보한 거랄지, 예. 또 단일화 과정이랄지, 예. 또 이제 합당 과정이랄지, 또 7.13 보궐선거 이후에 본인이 공동대표 사퇴한 거랄지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실릴 거라 보고 있고 네. 맞습니까? 네. 네. 만약 실린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실린다고 한다면 그건 옆에서 봤던 사람들의 어떠한 측근들의 그런 대담이기 때문에 그건 안철수 의원의 마음과 뭐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네. 안철수 의원이 야 이거 계속 새정치민주라고 있으면 별로고 나 좀 제3신당을 좀 창당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적어도 일주일 전에 저도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아, 일주일 전에. 근데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거는 안 대표님의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그때가 일주일 전이 그 문재인 지금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이 당명 개정 얘기를 하시기 전이에요. 예.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그 얘기를 여쭤봤을 때만 해도.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당명 개정을 정말 강행한다라면 그때 안 대표님 생각이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즘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전 가족과 부하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혹은 십상시 모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정윤호의 언동 관련 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희대의 국정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다. 문건은 허위고 조응천, 박관천의 자작극이라는 청와대 문건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정윤회 씨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본인은 오명을 벗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의문투성이라고 이번 발표를 생각하면서 속 시원한 해명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진 소장님. 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네. 36일간 수사를 했는데, 예. 자, 구속된 사람은 박관천 형정,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행정관, 딱 4급이죠? 네. 행정관은. 이분은 3급인가요? 4급이죠? 예, 예. 4급. 4급 한 사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허탈합니다, 너무나. 아, 대한민국을 두 달 동안 온통 뒤흔들었던 사건,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거론됐던,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도대체 머리가 핑핑 돌았던 이 사건이 결국은 혹시나 해서 역시나로 끝났다는 게 정말 그 허탈한 겁니다, 과연. 자, 이 애당초 법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에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이거는 예고된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권력형 사건은 말이죠.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검찰에 이렇게 딱 도마뱀 꼬르듯이 자르면 금방 도마뱀이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계속 이 나쁜 도마뱀은 살아서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마그마처럼 물 밑에서 계속 불불 끓어오르다가 또다시 어떤 계기가 돼서 끓어오르서 화산처럼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참 뼈아프지만은 잘라냈어야 되는데, 도마뱀 목을 쳤어야 되는데 꼬리만 쳤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 허탈하고 앞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격정이 많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저 존경하는 우리 최 소장님께서 도마뱀 꼬리를 잘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도마뱀이 있어야 뭐 목을 치든 꼬리를 치든 할 거 아니에요. 도마뱀이 아예 없었다. 결론은 태산명동은 지 한 말인데, 예.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던 조홍천 비서관이 자기는 워치독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울리고 떠들썩하게 한 것은 결국 뭐냐면 제가 보건대는 워치독 한 마리가 결국 저지른 걸로, 예. 그렇게 좀 결론이 났거든요. 예. 실체적 진실을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저 시대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예. 대상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찌라시 수준을 가지고 국기문란에까지 이렇게 비하되는 걸 걱정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유의 사건이 벌어지게끔 분명하게 사전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단속을 잘못해서 이것을 이렇게 국기문란까지 시끄럽게 했던, 네. 그런 유의 사후 조치, 미흡, 청와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책임은 좀 한번 물어봐야 될, 네, 필요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예,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또 이 권부의 인사 시스템과 그리고 그 하부에 이런 류의 소위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되고 유출되고 하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면, 네. 국민들이 아마 대단한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대한민국의 이 소위 시스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을 해야 된다. 청와대 시스템을 재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종찬 변호사님.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수사부장,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장도 지내셨고, 또 그 밑에 있는 중수 1과장, 3과장, 수사기획관, 서울지검에서는 또 특수 1, 2, 3부장 다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큰 수사는 다 하시죠. 12.12, 5.18 수사도 직접 하셨죠. 예. 자, 이번 수사. 과연 어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수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이 친정인 저에게 이게 수사 평가를 하라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예. 어려운 뭐 질문이고 입장입니다만, 다만, 예. 제가 수사를 오래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평가를 묻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제가 봐도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른바 비선 실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인사 개입은 어떻게 했고 또 이권 개입은 어떻게 했고 또 정책
개입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이 확 밝혀져 가지고 예. 어? 좀 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랬구나. 네. 이렇게 뭐 좀 속 시원하게 이게 밝혀졌으면 어? 좀 더 미흡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 같은데 네. 검찰 수사라는 그러나 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어요. 예. 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 검찰은 범죄 혐의 있는 곳에만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어? 범죄 혐의가 없는 곳에는 검찰 수사권을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인권유린이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국민들에게 좀 미흡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러나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밝히는 것이 정의고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검찰이 뭐 없는 것을 없다고 양심에 따라서 했다면 네. 또 뭐 그것도 하나의 정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인사, 정책, 이권계 혹시 이런 게 있었다면은 밝혔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좀 있었을 수도 예, 있다. 제가, 예. 예. 우선 조금 전에 이정욱 원장님께서 도마뱀이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도마뱀 몸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도마뱀 제가 머리는 이제 못 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지 아직 예. 모르겠지만 예. 도마뱀 몸통 예. 지금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몸통만 해도 지금 10가지 가까이 되는 5가지 말씀드리는 우선 첫째는 박지만 회장과 정유래 씨가의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팩트 맞췄습니까? 예. 예. 두 번째 청와대 3인방과 조홍천을 중심으로 한 민정수석팀이 치열하게 갈등이 있었다. 예. 팩트 맞죠? 예. 그다음에 청와대 3인방이 상당히 파워풀했다. 예. 정도 이상으로 파워풀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건 세상에 다 아는 팩트입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에 있는 문건들이 몽땅 유출됐다. 예. 팩트죠? 그다음에 유출된 이후 몇 개월 동안 아무도 방치하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속수무책이었다. 예. 팩트 아닙니까? 예. 이 정도 다섯 개 되면 도마뱀 몸통은 완벽하게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의 갈등이 있었다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 수사 결과 이 부분을 들어본 결과 박지만 씨도 검찰에 출두를 해서 한 얘기가 미행설도 없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유의 갈등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밝혀진 거고요. 그 다음에 3인방과 조응천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번에 이 사건의 실체는 조응천 씨가 자기가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워치독의 역할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직위에 맞는 공인으로서의 워치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예. 그 하부 조직의 3인방과의 뭐 일부 경찰의 인사 문제라든지 혹은 예. 아니면 하부의 힘겨루기라든지 이런 정황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대립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소위 말하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귀결되어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졌던 이유는 예. 이 판을 그런 하부 조직에 있어가지고의 갈등을 결국 이 3인방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는 정윤회 씨가 있다고 자기는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싸움을 결국 끌고 가서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위 박지만 회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워치독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하위 부분에 있어서의 격돌, 자기의 사적인 감정 내지는 분노를 바로 뭐냐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자리 그리고 그 밑에는 행정관을 시켜서 결국 그러한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문건을 박관천으로 하여금 17건을 검찰 조사에 의하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게 하고 우선 이 행위 자체가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는 우리 앞에 이종찬 우리 저 민정수석 계십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실체적 팩트 속에 청와대의 정상적 직무상의 업무 연장성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하부 조직의 갈등과 감정 분노를 그런 형태로 유출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 말도 그랬습니다. 60%의 진실을 가지고 이 문건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워치독이라고 그러면 그 60%의 진실 중에서도 한두 가지라도 실제적 팩트를 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 박근혜 정부에게 앞으로 어떤 부담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건가 이것을 밝히는 일이
자기는 집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 이건, 예. 지금 뭐 쭉 말씀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몸통하고 솔직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총론은 분노, 감정, 비정상적인 상황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건 팩트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에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 하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예.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예. 결국 뭐냐면은 문건 작성의 배경도 의도도 드러났고 아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유출된 경로 내지는 의도도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애시당초 도마뱀이라고 하는 몸통이 있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 바로 그야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와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자,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종혁 부원장 얘기가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의 어떤 분노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바로 십상시 정윤희 씨를 비롯한 십상시의 국정 개입도 사실이 아니고 허위고 그리고 박지만 미행설도 모두 허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개 비서관의 어떤 분노, 비정상에서 일어났다. 이거 과연 우리 이종찬 변호사님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직접 했었고 그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 데리고 있었죠. 과연 그런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거 하나의 그 생각이 이렇게 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생각은 이번 저 사건은 아마 청와대가 그 이른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실세들에 대해서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청와대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서 진짜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뭐 수사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는 듯, 않은 것만과 마찬가지로 뭐 인사나 무슨 이권이나 정책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 전혀 청와대 접근이 어려웠던 것도 아닌가. 네. 왜 어려운가 말이지. 응? 옛날에 뭐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네. 거기서 빚어낸 그러니까 누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그 의구심 이런 데서 이 사건이 나는 네. 벌어지면서 예.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청와대 진짜 그 비서관이나 그 위에 민정수석도 있고 또 위에 비서실장도 예, 예, 있잖아요. 예. 근데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비서관은 감독이고 그 다음에 행정관이 주연인데 영화로 따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청와대 민정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말이죠.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 자, 각 정보기관에서 쏘아오는 정보. 또 청와대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생산하는 정보. 네. 또 무슨 우리가 무슨 공직자에 관한 무슨 그 첩보 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참고로만 해야 할 정보는 전혀 검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찌라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이거 뭐 읽고 민심이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 머리에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뭐 공직자에 대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무슨 이런 소위 검증 정보는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하지요. 네. 그다음에 또 상부에 보고할 해야 될 정보는 다소 검증을 해서 네. 상부에 판단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어요. 있으니까 예, 예. 그 정보 이번 중에서 정보는 이번 좀, 정보는 예. 상부에 뭐 보고하는 그런 소위 검증된 정보가 아니고 네. 아니고 그냥 생산한 정보를 예. 그 이게 밖에 유출됨으로써 예. 이게 밖에 알게 됨으로써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이 대목에서 제가 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는 원래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나는 홍경식 민정수석 그리고 그거 아니라면은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의 퇴진설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지시를 받고 나는 문건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윗사람이 두 사람이 다 부인하니까 그냥 아닌 걸로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 박관천 너 어디 가서 들었니? 그랬더니 나는 박동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처음에 너는 가서 어디에서 들었니? 그랬더니 나는 행정관 김춘식한테 들었다. 그래서 김춘식이 나는 너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 그래? 나는 어디 찌라시에서 들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다 해서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 과연 이런 식으로 원래 하는 겁니까? 이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예, 제가 한 말씀. 아니 먼저 우리. 예, 예. 뭐 대통령 비서실장님이나 또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저는 이 차제에 뭐 거짓말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그분들이 뭐 지시를 한 일이 없다. 예. 하면 저는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싶어서. 물론 수사 기록을 보아야 예. 알겠지만 또 말을 바꾼 내 따라서 수사가 왜 그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안 가 그 방향으로 갔느냐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수사 기록을 안 보아서 예. 뭐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네요. 예. 예.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세계일보 기자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계일보의 문건을 유출해준 그 경위하고는 무려 500여 차례나 서로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십상 씨가 과연 매달 두 번씩 만났는가 안 했는가는 그 음식점에서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그 사람들이 과연 다른 데서 만난 건지 과연 통화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과연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어디선가 국정 개입을 안 했다 이렇게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범위를 자꾸 확대해 가고 한도 끝도 없이 확대해 간다면 예. 우리가 뭐 의문의 의문을 더할 수 있고 의문의 의문을 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또 사실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 생각은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 사건을 평가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예.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도 아마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실체적 진실 이외에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국기 혼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를 알아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이게 과연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어찌 뭐 과장하거나 포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 조홍천 그 비서관 얘기를 저는 자꾸 하는데 워치독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예. 그냥 그대로 이것은 뭐 은폐나 드러난 그냥 워딩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 사람 말입니다. 60%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문건을 만들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홍보수석에게다 보고를 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중에 그 문건을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로 다시 돌아오면 박관천을 시켜서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해 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이 저는 있고요. 그래서 예.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관한 시스템들을 다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수사보다 더 중요한 적어도 게 이 사건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좀 우리 하종대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검찰이 통화 기록도 다 조사. 이번에 통화 기록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3인방과 정윤혜 씨가 평소에 그런 연락 체계가 있었는가.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음식점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연락을 하거나 서로 체계가 있었던 걸 다 들여다 봤지만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건 아니죠. 아니. 십상시 열 사람이 각각 어떻게 통화했는가는 횟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니. 그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소재 그리고 그 3인방들이 만나서 그런 유의 비선 실서로서 국정을 농단하고 인사 개입하고 그런 계제가 있는 거라고 검찰이 샅샅이 다 들여다본 건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구체적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을 온통 두 달째 흔들면서 많은 국민들은 궁금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다? 핵심적인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종찬 수석님도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밝혀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발표는 했지만 궁금증에 대해서 실제로는 대부분 허위거나 없거나 허위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밝혀졌는데 예를 들면 아니 그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구헌날 그럼 찌라시만 보고 찌라시만 양산합니까? 박지만 씨한테 가면 25건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박경정이 경찰인데 경찰 공무원입니다. 타겟은 다시 부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의도적으로 그런 문건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종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그런 목숨까지 걸 정도로 날조를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생각이 난다. 또 하나는, 또 하나 좀 중요한 건데, 예, 본인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전 홍경식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말은 100% 다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아니요, 제가 한 말씀. 하나만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요 말씀만 예, 좀 드릴게요. 예. 검찰 수사가 오늘 발표된 게 이번 사건에 대한 비선 실세, 국정개입, 농단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 마지막 수사 종결이 아닙니다. 네.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왜 그러냐면 박지만 씨도 정윤혜 씨도 청와대 3인방도 다 지금 현재 상대를 해서 고소를 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 부분은 계속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예,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면 다음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번에는 네, 문건에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중타 변호사님. 네. 과거에 검찰이 서석재 씨가 4천억 전직 대통령 비자금서를 했을 때 나가래 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했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사실인 것이 드러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뭐 저도 그 어디 부서에 근무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일부 간부의 비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예, 이번에는 검찰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공식적인 발표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기들의 책임, 자기들의 명예 이런 거하고 다 결부시켜서 네, 내게 우리가 역사적인 책임을 지겠다 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식 속에서 아마 이 수사와 발표를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네, 제가 대검을 출입했는데 네, 김성호 예, 국정원장도 하셨던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가래 했는데 두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자,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쾌도한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